Run.네, 들닭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비판을 좌파들이 많이 합니다. 주로 뭐 비교를 저렇게 하죠. 나치를 프랑스는 철저하게 청산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느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은 철저하게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느냐. 두 가지 앵글로 항상 우리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충분히 못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감방 가서 감옥 산 사람이 별로 없지 않느냐. 거의 없지 않느냐. 왜 그렇게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느냐.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대한민국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치를 청산하는 거와 비교하는 것은 저는 기본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요. 프랑스에서 나치를 청산하는 것은 나치가 프랑스를 전시에 지배합니다. 3년 정도 프랑스를 지배하죠, 독일이.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프랑스를 해방시키고 프랑스가 이제 다시 주권을 회복한 다음에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이것은 전시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치가 프랑스를 지배한 것은 전쟁식입니다. 식민지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식민지는 식민지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데 식민지 다른 나라 식민지들은 우리나라 식민지랑 비교하면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라 식민지배를 400년 받은 경우와 35년 받은 경우에 똑같은 청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식민지배의 다양성이라는 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두 번째 북한하고 비교해서 북한은 철저하게 했는데 남한은 왜 그렇게 못했느냐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 영상 그 문제도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미 북한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북한의 친일 청산은 기본이 이겁니다. 김일성이 집권하는데 협조하면은 아무리 친일을 했어도 용서를 해서 자기들 건국에 활용했고 자기들 건국에 반항을 하면은 자기들 공산주의에 찬성하지 않고 건국에 저항하면은 이른바 반동분자면은 아무리 항의를 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일본에 저항했어도 친일파라고 몰아서 처형했습니다. 엉터리 처벌이죠. 북한에서 한 것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조만식 선생 같은 분이 친일파라는 이유로 처벌당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은 이 프랑스랑 비교하고 북한이랑 비교하면은 훨씬 더 체계적으로 친일파 청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과도 입법의원 선거법에서부터 과도 입법의원이 특별조례로 친일파를 처벌하는 문제를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근데 그 당시 과도 입법의원이라는 게 이제 정식 건국이 되기 전에 미군정 하에서 남한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미군정의 창구였잖아요. 그래서 과도 입법의회에서 특별조례를 만들었는데 미군정이 최종적으로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비토를 해버려요. 미군정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좀 적극적인 친일이 우선 좌절이 한번 됐어요. 두 번째,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습니다. 48년 8월에. 48년 9월에 반민법을 제정을 해요. 49년 1월 2월이 본격적으로 반민법에 따라서 반민특위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당대의 엄청 유명한 사람들 예컨대 뭐 최남선, 이광수 또 경제계에서는 박흥식, 김연수 뭐 온갖 그 일본에 협력했던 경찰이나 헌병의 고위직들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이 조사하는 과정이 약 6개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6개월 동안 실제 조사를 한 것이 총 688명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검찰 송치가 509명이 돼요. 599명이요. 영장 발부가 408명이 됩니다. 체포한 것이 305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진 일을 이제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 미군정 기간에 이미 남한에 있는 공산당이 위조지폐를 만들어서 조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라는 위조지폐 사건을 만들어서 공산당에 의한 남한 사회의 어떤 혼란, 남한 사회를 공산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이미 엄청나게 진행이 되죠. 총파업이 이루어집니다. 46년 9월, 10월 막 그래가지고 대구 폭동 여러분 잘 아시죠? 뭐 철도 파업, 엄청난 파업이 벌어지죠. 그런 과정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이제 개헌을 해서 반민 그 친일파 청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군정이 통치하는 이 시기에 결정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미군정이 거부를 합니다.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됐어요. 8월 달에 48년 8월 달에 9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민법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여순반란 사건이 48년 10월에 벌어져요. 제주도
50선거, 48년 5월 10일 선거 직전에 4.3 사건이 벌어져요, 제주도에. 4.3 사건이라는 것도 남로당의 김달삼이 우리나라를 전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공산당의 남한사회의 흔들기가 계속이 되니까 거기에 이제 반민특위에 따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같이 겹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너무 사회가 혼란스럽다. 반민특위에 따른 친일파 정산을 일시에 한꺼번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매일 냅니다. 49년 전반기에. 근데 반민특위가 아랑곳하지 않고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그러면서 매일 불러드려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데 같이 이광수, 최남선 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뭐 이재용이 감옥에 가고 뭐 예컨대 뭐 법무부 장관이 감옥에 가고 이런 판인 거죠. 그게 그냥 6개월 넘게 계속이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반민법을 개정안을 내서 통과를 시키고 반민특위 활동을 정리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는 게 49년 10월에 반민특위 해선이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근데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친일파라서 친일파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정치적 수순이었다라고 지금 좌파들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보세요. 49년 10월에 반민특위를 해산하는 법을 만들어서 정리를 했는데 50년 6월 달에 6.25 전쟁이 벌어져요. 이승만 대통령이 염려하던 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게 6.25 전쟁 아닙니까? 남한의 공산당이 북한의 공산당 침략을 환영하면서 우리나라 남조선 전체를 이제 적화하겠다라는 게 6.25 전쟁이잖아요. 이것을 실제 벌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하는 문제 때문에 친일 청산을 빨리 해달라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우면 안 된다라면서 이제 결단을 내린 건데 이것을 보고 청산을 부실하게 했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탁견을 가지면서 이걸 제대로 대처했다고 생각해요.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특위에 질질 끌려다녀서 친일 청산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회가 계속 혼란스러워지면 6.25 전쟁으로 우리가 미군이 올 때까지 버티는 시간도 못 벌면서 남한이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부터 반민특위에서 재판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선 김연수, 당시 경제인으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고로 잘 나가던 사람이 김연수, 박흥식 두 사람을 들 수 있는데요. 김연수 경우에 반민특위가 어떤 죄목으로 기소를 했고 또 판결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이유로 어떻게 판결을 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친일청산을 했는데 왜 친일청산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다음번 영상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